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대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내놨다라고 해서 대동이 프리미엄 중형 트랙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5년 누적 매출 목표가 7,500억 정도. 그래서 인체 공학 기반 설계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뭐 타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요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내면서 요거를 좀 일단 좀 지우고요. 미래 농업 플랫폼 기업인 대동이죠. 국내외 중형 트랙터 시장 공략을 위해서 6에서 70마력 정도 프리미엄 중형 트랙터 GX 시리즈를 출시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의 자율 작업 프리미엄 중형 트랙터예요. 대동 창사 최초로 국내외 동시에 론칭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거는 둘째치고 자율 작업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높은 작업 효율성과 편의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하이테크 기반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기아를 놓고 보면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하는 그거랑 거의 뭐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죠. 사용 편의성 측면은 승차감 시인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데요. 뭐 일단 뭐 편안하면 좋기는 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년 연속 매출 1조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대동을 깔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계속해서 뭔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얘네들은 국내 완성형 농기계 업체들과 30~40%가량 매출 격차를 만들었다. 시장 1위를, 지위를 다시금 확고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작업 농기계라는 부분들이 저는 계속해서 눈에 띄는데, 결국 이거 뭐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논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막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죠? 보통은 비슷하게 이렇게 네모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 트랙터를 타고 사람이 운전을 하지만, 이 길을 알고 있고, 이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자율 작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굳이 이 기계 타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도 이길 따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작업을 사람 대신 이 트랙터가 혼자 해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 우리나라 땅덩어리야 뭐 적겠지만은, 이게 해외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훨씬 더 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건데, 얘를 그냥 여기서 딱 틀어 놓는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뭐예요?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율 작업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게 자율 주행이라는 단어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씩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자율 주행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죠. 얼마 전에 대동 기어가 상한가로 좀 진행이 됐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약했는데, 여기서 5일선을 한번 터치해주고 눌림을 받았어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 흐름이다라고 하면 이 고점 라인을 이번에는 돌파해주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동 기업도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라인 근처, 전고점 또는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은 저항의 역할을 하겠지만은,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눌림의 역할을 해줄 거고, 16,000원을 재돌파하는 이런 액션들 나와줄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약속했던 대로 저희는 오늘도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갔죠. 그 결과물은 저희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도 자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25% 수익 달성할 자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을 무려 100번이나 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100이라는 숫자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실함과 플러스 결과물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10번 해갖고 5번, 6번 계속 손실만 나면 이거 저희가 100번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100번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달성해냈을까?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라는, 이 1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혹시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요, 늦었어요.
이미 많이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야 돼요. 댓글에 링크 달려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조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